우리가 지금 하고 있는 이 싸움은 반드시 해야 될 싸움이고 명백한데 대부분은 우리와 함께 하진 않는다. 그래서 제가 여러 차례 체크리스트가 간단하다라는 얘기를 늘 해왔어요. A형, B형, C형 이렇게 말했는데요. 사실은 B형은 의미 없고 한반도 국가정통성이 A형이냐, C형이냐, 그리고 A와 C가 합해줄 수 있느냐, 아니면 한반도가 하나의 통일이 될때 B형처럼 A와 C를 섞는 그런 형태가 가능한가? 이런 아주 심플한 문제인데 저희는 항상 C형이 유일한 답이다 이런 입장입니다. 대한민국만이 유일 국가 정통성을 갖고 있다. 이 입장은 극으로 몰려 있죠. 극으로 몰려 있지만 앞으로 한반도에서 현실이 될 다른 대안이 없는 그런 분명한 모델이다. 제가 이렇게 얘기하고 있거든요. 지금 이 싸움, 그거보다 더 본질적인 것은 김일성이냐, 이승만이냐. 이승만도 싫다, 김일성도 싫다. 이런 대답이 일반적이죠. 확실히 1948년에 대한민국을 만든 이승만의 건국만이 유일한 건국이고, 이승만 대통령은 한반도에 제대로 된 국가를 만드는 유일한 지도자다. 이런 입장을 가진 사람은 지금 소수가 되었습니다. 그런데 이런 입장을 가진 사람들이 승리하게 되어 있습니다. 저는 이 입장을 가진 사람들을 지금 규합하고 모으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체크리스트를 간단하게 이렇게 다시 만들어 봤어요. 한반도 이념에 관련된 간단한 체크리스트. 이승만, 김일성. 모름, 둘다 싫어. 모른다는 것은 상관없다. 둘다 싫다. 이런 말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자유통일이냐, 적가통일이냐, 모르겠다. 국가정통성이 남에 있느냐, 북에 있느냐, 모르겠다. 여러분, 여기서 간단한 체크리스트에서 이승만이다, 자유통일이다, 국가정통성이 남에 있다. 이렇게 딱 생각하십니까? 어떤 사람은 아니지, 김일성이지, 적가통일이지, 북한이지. 그렇게 생각하는 사람도 있고요. 이렇게 생각하는 사람들이 없다라고 생각하는 사람들은 부유뉴스를 보시면 안 됩니다. 왜냐하면 많거든요. 특히 종교계에 굉장히 많습니다. 그리고 아예 모른다 이렇게 하는 사람들이 대부분이죠. 이승만, 김일성 둘다 싫어. 그 모름. 그리고 자유통일이냐, 적가통일이냐? 적가통일이 요즘에 어딨어? 그렇지만 자유통일은 흡수통일 아니야? 나잘 모르겠어. 그리고 국가정통성 이런 문제 중요한가? 관심 없어. 아마 부유뉴스를 보시는 분은 이런 분이 없겠지만 한국의 대부분의 사람들은 아마 세 번째일 것입니다. 그리고 지금 학교에서 학생들에게 제대로 교육을 하지 않기 때문에 지금 한국인들은 대부분 다세 번째에 속합니다. 지금 한국에서 일어나고 있는 많은 문제들, 위협적인 요인들은 이세 번째 다 관심 없다, 모른다. 사람들 때문에 일어나는 것입니다. 여러분 가족들이 아마 대부분 세 번째일 텐데요. 오늘 제가 썸네일을 이렇게 했어요. 한국 종교계가 김일성 주최교 서포터즈로 전락하고 있는 까닭. 이 제목을 보고서 한국 종교계가 정말로 김일성 주최교 서포터즈로 전락하고 있나? 이렇게 생각하는 사람들 대부분이겠지만 제가 조금 전에 모름이라고 말했던 이세 번째 부류 사실은 김일성 주최교 서포터즈입니다. 지금 저희 부유뉴스를 같이 보면서 공부하시는 분들 중에 세 번째 부류는 없겠고 첫 번째 부류 이승만의 건국과 자유통일 비전 확실한 국가 정통성은 대한민국에 있다라고 생각하는 이분들이 우리의 동지겠지만 여러분의 가족들 구성원은 아마 대부분이 세 번째일 것입니다. 그리고 실제로 지금 한국에서 권력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은 사실은 이두 번째 부류가 굉장히 많습니다. 저는 다수라고 봅니다. 더불어민주당은 모두 이 부류로 봐야지 된다고 생각합니다. 실제로는 모름 모름 모름이라고 하겠지만은 더불어민주당은 너무나 적극적으로 김일성, 적가통일, 이 북정통성 라인에 서 있기 때문에 한국에서 권력을 가진 사람들은 대부분 이 부류로 봐야 됩니다. 여러분, 제가 너무 심플하게 말하니까 체크리스트를 제가 구성을 하니까 이런 식의 단순화가 거의 폭력이다. 이렇게 느끼십니까? 그런데 이렇게 단순하게 생각하지 않으면 한국 문제는 도저히 읽을 수가 없다라는 것이 제 입장입니다. 한국 종교계가 김일성 주최교 서포터즈로 전락하고 있는 까닭. 그것은 한국의 가장 핵심적인 가장 중요한 문제에 대해서 모두 모름으로 표시하기 때문입니다. 한국 종교계가. 권력을 가진 존재들은 모두 두 번째 김일성, 적합통일, 북정통성 라인에 서 있는 자들이 사실은 종교에서도 상당히 권력을 갖고 있기 때문에 생기는 문제입니다. 이승만, 자유통일, 대한민국 정통성 이 라인은 소수입니다. 많은 사람들이 다수라고 생각하는데 소수입니다. 이 라인이 소수라는 것을 모르면 앞으로 한국 문제는 이해하기 어렵습니다. 저희가 하고 있는 일은 모두 모르겠다, 무관심하다, 관심 없다, 무슨 상관이냐 생각하는 이 제3의 부류들을 이제 좀 깨우는 일을 우리가 함께 해야 된다. 이런 목표를 가지고 제가 이 방송을 하고 있습니다. 또 하나의 이유가 있습니다. 그것은 법을 너무 모르기 때문입니다. 법.
리걸 마인드가 없고 법을 너무 모르기 때문에 속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예전에 그 대학 다닐 때 특히 서울법대 같은 경우는 공법학과하고 사법학과가 이렇게 나눠져 있습니다. 법대에서도 공부를 더 잘하는 친구들은 주로 사법학과에 가서 진급을 한다. 뭐 2학년 올라갈 때 사법학과로 간다. 이런 얘기가 있었고 공부학과는 공부를 좀덜 한다. 운동권은 그래서 대부분 공부학과다. 이런 얘기가 있었어요. 제가 듣기로 윤석열 대통령은 공부학과라고 들었고 한동 훈 법무부 장관은 사법학과라고 들었는데 정확하게는 확인은 안 해봤어요. 그런데 지금 이게 왜 중요하냐면 기본적으로 사법이라는 것은 민법이라든지 상법, 교통사고 이런 것을 다루는 아주 일상하고 관련이 깊은 그런 문제를 다루는 것입니다. 개인의 문제를 다루는 것이 사법학과인데요. 말하자면 우리가 그 리걸 서비스, 법적인 어떤 서비스를 해서 돈을 벌려면 당연히 민법 소송을 많이 하게 돼 있습니다. 그런데 공법이라는 것은 여러분 잘 아시는 헌법이라든지 형법. 형법은 그래도 공법을 하신 분들은 형법 소송을 가지고 변호사라면은 밥벌이를 하겠지만, 그래도 이 공법은 형법이나 헌법이나 이런 영역은 좀 돈이 덜 된다, 이렇게 생각하는 그런 영역이죠. 그런데 지금 한국에서 일어나고 있는 많은 문제의 핵심은 일상을 살아가는 많은 분들이 공법에 별로 관심이 없기 때문입니다. 뭐 국가보안법이나 헌법이나 형법이나 이런 것. 사실 이런 헌법, 뭐 국가보안법, 형법, 형사소송법 이런 공법에 한국의 많은 사람들이 눈을 크게 뜨게 된 계기가 된 것은 탄핵 사건이죠. 탄핵 사건 이전에 헌법이나 형법이나 국가보안법 이런 거 관심 많이 가진 사람들 별로 없었는데 지금은 정말 그냥 평상시에 집에서 살림하시던 그 주부님들조차도 다 관심을 갖고 있거든요. 리글 마인드를 아주 획기적으로 고양시키는 사건이 저는 박근혜 대통령 탄핵 사건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러면 그동안은 헌법, 형법, 형사소송법 이런 것, 국가보안법 이런 영역은 주로 누가 갖고 있었느냐, 누가 갖고 놀았느냐, 좌파들이 갖고 놀았죠. 민변 같은데. 지금 제가 지금 한국에서 일어나고 있는 많은 사건들의 가장 큰 문제 중에 하나로 보고 있는 것이 바로 이 공법 영역을 완전히 좌익들에게 뺏긴 것 때문이다.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처음에 말씀드린 것처럼 우선은 가장 본질적인 체제 문제에 대해서 대답을 하지 않고 모르고 새로 일관하기 때문에가 하나가 있고 리걸 마인드, 법적인 마인드, 특히 공법적인 마인드가 없는 것에 지금 한국 문제의 핵심이 있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제가 오늘 이 주제를 다루게 된 계기가 된 것은 성공의 신부. 성공회는 사실은 뭐 카톨릭이 아니라 개신교에 포함되죠. 영국 개신교의 하나죠. 물론 천교도하고는 늘 이렇게 경쟁이 있었던 국가 종교지만 성공회도 역시 기독교이기 때문에 십계명을 따르게 되어 있거든요. 십계명에서 살인하지 마라 그렇게 되어 있는데 일단 살인을 기도한다라는 것, 성공회 신부, 카톨릭 신부, 뭐 개신교도 많습니다. 기독교가 왜이 지경이 되었느냐? 물론 공식적으로 성공회에서는 사절해서 할수 있는 표현이 아니다라고 주교가 사과를 했고 천주교 신 신부도 전용기에서 떨어지는 윤 대통령 부부 합성 이미지를 올려서 역시 징계를 받았는데요. 여러분, 이 사건이 하나의 계기가 되어서 오늘 제가 이 강의를 하게 되었습니다. 전용기가 추락하길 바람하지 않는다. 온 국민이 추락을 위한 염원을 모았으면 좋겠다. 이 전용기에는 자신이 미워하는 대통령 부부뿐만 아니라 다른 뭐 기자나 많이 타고 있습니다. 뭐 거의 집단 살해를 기도한 것이죠. 그래서 논란을 불러일으켰을 때이 사람이 어떻게 수정을 했냐면 이렇게 말했어요. SNS 나만복이라는 좋은 장치를 발견하고 일기창처럼 글을 쓰기 시작했는데 전체 글로 돼 있었다. 여러분, 이것이 저는 더 충격입니다. 일기창이라든지 나만복이는 법의 영역에서 약간 예외로 취급된다는 뜻이거든요. 이것이 바로 우리 헌법에서 말하는 양심의 자유입니다. 내가 마음으로는 히틀러 만세, 김일성 만세 하더라도 처벌은 받지 않는다. 또는 내 일기장에 나 혼자만 보게 썼으면 그것은 양심의 자유에서 보호를 해준다는 뜻입니다. 만약에 표현을 하면 표현의 자유는 허용되지 않지만 양심의 자유는 허용된다 이 뜻입니다. 김동규 신부의 이 표현에 더 충격을 받았던 것은 성직자는 양심의 영역을 다루는 장입니다. 법은 양심의 자유를 허용해서 아주 뭐 범죄적인 것이라도 그 마음까지도 털어보지 않지만 성직자는 우리가 법이 허용한다 하더라도 마음의 영역까지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바라는 참됨과 선함과 아름다움을 추구하는 것이죠. 그것이 바로 기독교죠. 그런데 신부가 나는 속으로는 이렇게 집단 살해를 기도하고 염원하지만 표현을 안 하고 싶었는데 실수로 표현이 된 거야. 내 양심은 집단 살해를 원하는 것이야. 내가 믿는 양심. 여러분, 이런 사람이 사제를 한다, 신부를 한다,
그럼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이런 사람들이 만약에 뭐 한 명이라도 있다면은 성공회나 가톨릭이나 뭐 개신교나 심각한 지경에 있다고 봐야 되지 않습니까? 특히 가톨릭의 정의구현 사제단은 뭐 여러 차례 아주 심각한 일들을 벌여왔는데요. 정의구현 사제단에서 했던 뭐 활동이라고 할까요? 이 사람들이 주로 했던 활동 한번 보십시오. 국가보안법 철폐 시, 선효순 사망 반미 촛불 시, 새만금 개발 반대 시, 사제단 103명 방북에 이은 칼 858기 폭파 사건 조작 주장, 국가보안법 완전 폐지 요구, 평택 미군기지 이전 반대, 한미 FTA 중단 촉구, 광우병 선동, 쌍용차 불법화합 선동, 4대강 사업 반대, 한진중공업 사태 선동, 제주 해군기지 건설 반대, 대선 불복 및 박근혜 대통령 사퇴 촉구, 밀양 송전탑 건립 반대, 국정원 댓글 사건 관련 박근혜 대통령 퇴진 시국미사, 세월호 사고를 빌미로 박근혜 대통령 탄핵 선동, 사드 배치 반대, 뭐 이것뿐이 아닙니다. 여러분 지금 카톨릭, 또 개신교도 마찬가지입니다. 개신교도 뭐 카톨릭하고 뭐 다를 바가 하나도 없습니다. 성공회 신부까지 해서 성공회도 뭐 보통 심각한 사태가 아니죠. 지금 한국 개신교, 카톨릭, 성공회 모두 거의 종북 세력화 됐거든요. 이 사태를 여러분 어떻게 보십니까? 이 사태의 언저리에 뒤에는 북한 공작이 있습니다. 사람들이 지금까지 이것을 믿지 않았어요. 그런데 그건 확실합니다. 카톨릭이든 개신교든 성공회든 그 외에 뭐 불교도 마찬가지고 원불교 이런 말할 것도 없습니다. 모두 북한의 공작이 있습니다. 지금까지 사람들이 모두 이런 것을 믿지 않았는데요. 왜 안 믿습니까? 다 팩트입니다. 보수 기독교 발 가짜 뉴스에 휘둘리지 않으려면 미디어 오늘 대표적인 과잉 매체죠. 언론 노조 기간지라고 보시면 됩니다. 뭐 대표적인 종북 친북 좌익 매체입니다. 이쪽에서 보수 기독교발 가짜 뉴스에 휘둘리지 않으려면 이렇게 하고 뭐 한국 기독교 사회 문제 연구원 서울 종로구 낙원상가 청어람홀, 청어람은 뭐 예전에 김동호 목사가 지원을 해줬던 양모 씨가 운영한 소위 기독교 단체죠. 다 엉터리죠. 여기서 변상욱이라는 상당 무게한 뭐 기자라고 할 수 있습니까? 늘 기자라고 주장하는 그 YTN 앵커 또 CBS에서 일을 하는 이 사람이 기독교 가짜 뉴스의 동향과 분석이 라는 주제를 발표를 했는데요. 굉장히 우스꽝스럽습니다. 하여튼 이 내용의 핵심은 뭐냐면 한겨레의 가짜뉴스의 뿔을 찾아서라는 기사에서 에스더 기도 운동을 주로 지목을 했는데 에스더 기도 운동이 가짜뉴스의 유통 허브이자 직접 생산한 곳은 아니라는 반론이 있다. 뭐 극우 기독교 세력의 유튜브 채널이 가짜뉴스의 진현지다 이런 주장을 하는데 변상욱 씨는 완전히 엉터리 기사입니다. 그리고 극우 기독교 발 가짜뉴스 이렇게 말하는데 종북 친북 좌익이 아닌 기독교는 모두 극우 기독교라고 이 사람들이 표현을 하거든요. 제가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이승만의 건국과 대한민국 유일 정통성 그리고 사유통일을 지향하는 기독교를 모두 이 사람들은 극우 기독교라고 표현을 합니다. VN 뉴스는 기독교 채널이라고 딱 말할 수는 없지만은 저희에 대해서 말하고 싶어 할 것 같습니다. 그런데 VN 뉴스는 지목을 하지 않기 때문에 제가 뭐 고소를 하거나 그렇게는 하지 않겠죠. 그런데 저희가 갖고 있는 입장이 가장 대표적인 이승만의 건국과 자유통일 그리고 한반도 유일 정통성을 주장하는 소위 이들이 말할 때는 극우입니다. 그런데 저희는 안 건드리죠. 저는 건드리면 반드시 정확하게 응대를 할 것입니다. 한겨레 기자가 저한테 직접 전화를 해서 에스더 기도 운동에 대해서 탐문을 하길래 제가 한겨레에 이렇게 말했거든요. 북한 반인도 범죄를 덮어주고 심지어 지지까지 하고 있는 그들의 체제를 유지시켜주기 위해서 안간힘을 쓰는 한겨레 감히 나한테 전화를 하나? 난 당신들 같은 범죄 집단과는 말을 섞기 싫은데 제가 이런 식으로 말했거든요. 이렇게 해야 되는 것 아닙니까? 지금 한국에서 진정한 의미에서 평화, 진정한 의미에서 자유, 진정한 의미에서 한반도의 복리, 번영을 주장하는 사람들이 모두 극우, 범죄자처럼 취급을 받는데 왜 가만히 있습니까? 전 그게 제일 이해가 안 됩니다. 깨어있는 사람들은 반드시 대답을 해야 됩니다.